정병호 선수 정말 정확한 판단으로 초반부터 동선을 그렇죠. 잘 지었죠. 네, 김민철 선수는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은 이 오버로드 드라이브였거든요. 그것을 했었는데 왜 정병호 선수가 이렇게 잘 나갔냐? 베이스로 네, 계속 흔들면서 추가적인 김민철 선수의 멀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김민철 선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드랍니다. 드랍을 바로 잘 막아줬던 겁니다. 아 이러니까 정말 프로게이머는요 눈치 없는 사람 프로게이머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투스타까지를 100% 완벽했다 완벽하게 했는데 거기에 그쳤다면 김민철이 뒤집었겠죠. 근데 그 이후의 운영도 정명호 선수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명호 선수가 앞서서 김민철 선수가 2킬이나 하면서 SK텔레콤 T1을 상대로 감히 앞서가 아 이걸 정확하게 SK텔레콤 T1 끊어주는 역할을 정명호 선수가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명호 선수가 과연 또 몇 킬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웅진에서도 주력 카드 에이스 카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다섯 번째 세트 누굽니까? 웅진 윤혁태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윤혁태 각 팀의 프론토스들이 지금 올킬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 SK텔레콤 T1에서도 김태경이 올킬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윤영태도 오늘 올킬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 축은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킬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의 임무가 지금 부여졌습니다. 지금 윤영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윤영태가 정명훈을 잡고 그 다음에 김명훈이 김태균을 잡는 이 시나리오를 응진 스타즈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만약에 윤영태가 잡아준다면 그 시나리오만큼 더 다가가는 것이고 패한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뭐 윤용태가 김태경에게 밀린다고 하지만 7대6으로 단 한 경기 밀릴 뿐이기 때문에 윤용태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정명훈이 윤용태에게 4대1로 무려 4대1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윤용태가 나온 게 약간은 의아한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4대0으로 뒤지고 있으니까 나를 내보내달라 해서 정명훈 선수가 나왔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령을 성공을 했듯이 네. 윤용태가 내가 정명훈 잡을 테니까 내보내달라 이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번 스타리그 16강에서 윤용태가 정명훈에게 무너졌었거든요. 그 몫을 바로 이 프로리그 위너스리그에서 할 수 있을지 라마차로 가보겠습니다. 세트입니다. 자,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의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뜨겁네요. 테란 진영입니다. 앞서 김민철 선수를 꺾어내면서 1킬 기록했던 정명훈 선수였고요. 자,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웅진에서는 이제 윤용태 카드가 세 번째 주자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순서 간의 배치도 있겠고 프로토스 대 테란의 종족 간의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맵에 대한 어느 백화점 네. 네. 사장님쯤 되시나요? 사회 지도층. 네. 자, 윤영 스타즈에 입사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 지도층이겠죠. 격한 치어풀이에요. 그러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윤영수 선수 손이 되게 곱던데. 네. 저 느껴보지 못해서 뭐 잘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윤영태 선수가 미성년자는 아니잖아요. 네. 왜 이래요.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죠. 네, 윤영태 선수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김명훈 선수하고 윤영태 선수는 특히나 더 두 선수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 신입사원들의 인기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경쟁을 하더라고요. 팀 동료면서 라이벌이기도 하죠. 그럼요. 네. 예.
자, 특히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펑키가요, 네, 어떤 팀과 만나도 이렇게 응원에서는 SK텔레콤 T1의 펑키가 뒤지는 법이 없는데, 그렇죠. 아, 오늘 숫자에서 약간 밀리네요. 불량 공세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렇네요. 아, 이번 스타리그 16강에서 윤용태 선수를 잡고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간 정명호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따라서 윤용태 선수는 서력을 해야겠고, 뭐 정명호 선수는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물론 뭐 위너스 리그에서는 김태경 선수가 연달아 올출하고 있지만 개인리그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예, 뭐 프로토스 중에 지금 송병구가 최고인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송병구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자리에서 단판전에서 윤용태 선수한테 지면 되겠나? 그럼 이런 생각도 안 되겠습니까? 네. 예. 특히나 프로토스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을 정명훈의 지금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 네. 옳기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설기 그렇죠. 위해서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쨌든 전투의 신인 건 맞으니까요. 네. 네. 앞에서 정명호 선수가 판. 끝내주기를 네. 네, 바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니 유용태 선수가 이기겠다. 그렇죠. 이 얘기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쉬어달라 오늘은. 네네. 네. 근데 또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김태경 선수가 3번에 올킬을 했습니다만 위너스 리그에서 SK텔레콤 T1은 3승 2패예요. 예, 네. 2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SK텔레콤 T1도 뭐 분위기가 좋다고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절대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닙니다. 네. 순수하게 김태경 선수가 뭐 앞으로 이제 뭐 4연속 올킬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김태경 출전을 안 시키기에는 예, 프로리그는 개인 리그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다가 3연속 올킬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깨집니다, 이거. 네, 네. 예, 운도 좋아야지 나올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 정말 엄청난 거예요.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윤영태 선수는 일단 정명훈을 꺾고 김태경을 불러들이는 이런 네.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홉 쪽의 세 번째 파일론을 건설을 하면서 일단 몰래 시리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런데 네. 정명훈 선수는 그냥 이제 뭐 위치가 예, 대각선 거리도 하긴 하다 보니까 일단은 바로 원팩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 주는 네,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형체 원팩 더블이고 이제 본진에서 지어서 일반적으로는 날리는데 예, 뭐 거리 감안하고 뭐 이래서 그냥 내려와서 짓는다라는 것만 예, 다른 모습이고요 현재. 그럼요. 윤용태 선수가 이번 위너스리그 3캔까지는 기록을 했습니다만 윤용태가 무너지면 웅진을 꺾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그 이번 경기가 1대1 다르고 느낌 다르고 2대2 느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기서 한 경기를 더 따내야지 이후에 상대방의 마지막 주자를 스나이핑을 한번 할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카드를 하나 아껴 놓을 수 있다는 웅진의 그 작전이 윤용태에서 완성이 되는데 큰데요. 진짜 벌처 하나 들어갔어요. 너무 큰데요. 너무 스무스하게 들어갔어요. 자 하나 둘. 네. 이거는 풀오브 잡는 그 이득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용태 선수의 그 의도 자체를 다 파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3킬까지 들어가지 않았나요? 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서로 간에 멀티 두세 개씩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뭐 프로브 뭐 세 개 다 뭡니까? 대여섯 개 정도 잡아도 별거 아닌 예, 이런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초반에 예, 프로브를 공짜로 두세 개 잡았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큰 거죠. 네. 아, 초반에 한번 사실 정병훈 선수는 뭐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아 득점을 꽤나 했습니다. 엔지원 베이를 취소를 하고 두 번째 팩토리를 올린 거죠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예. SCB 정찰하고 아웃수 쪽의 베럭스로 그냥 몰래 파일럿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정명훈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유리한 상황에 바로 예,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초반에 정말 그 단추를 잘 껴야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명훈 예.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고. 예, 보통 이런 타이밍에 탱크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린 거 이런데. 오, 이거 잡았는데요? 아, 근데 근데 드래곤, 예, 드래곤도 이러면 안 돼요. 드래곤도 예. 근데 탱크 한기와 드라곤 한기 바꿔준 거는 윤영태 선수 좋은 선택이었고요. 그렇죠. 초반에 입었던 그 피해를 어느 정도는 네. 예, 만회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정명훈 선수는 예,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예, 뭐 중간에 벙커도 있는데다가 원탱크 상황이 아니라 투탱크 상황에서 상대가 3, 4드래곤 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주다가 눈치 봐서 내가 드래곤 한기 잡아줄 수 있어.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확실히 전투의 신 그렇죠. 예, 윤영태 선수가 놓치지 않고 탱크하게 잡아준 거고요. 야,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가, 정명훈의 타이밍이죠. 예, 드라곤 에너지가 지금 색이 다 지금 멀쩡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옆에 있는 드라곤도 조금 좀 에너지가 별로 좀 많이 깎인 상황이고 지금 빼줘야죠. 예, 가운데 있는 애 곧 병원에 실려가겠어요. 완전히 아픕니다. 자 일단 투팩토리가 엔지니어링 베이보다도 투팩토리가 빨랐다는 부분에 확실히 그 탱크와 벌처 숫자가
네, 원팩토리 상태보다는 배수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정명훈이 한번 치고 나가는 타이밍, 탱크로 길을 열어주고 벌처가 견제를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벌처의 목적 자체가 저런 일꾼을 잡아주는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휘파람을 달리다가 이거 뭐야 이거. 네, 진짜 만원짜리 만원짜리 돈 주었어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한 장 주셨는데요. 네. 자, 벌처의 움직임을 워낙 또 정명훈 선수가 잘 활용하는데 초반부터 아주 매끄럽게 풀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 측면에서 확실히 정명훈 선수가 유영태 선수보다 한 두 발짝 앞서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벌처 정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시 쪽도 또 추가적으로 벌처가 프로토스의 3넥서스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윤영태 선수의 그 전략 자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정명훈은 또 캐치하고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테란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 프로토스가 갑작스럽게 멀티가 팍팍 늘어나고 1경기에서 박상훈 선수와 정윤준 선수의 경기 때도 그랬지만 멀티 많은 토스가 병력 찍어내가지고 회전을 한번 승부보자 했을 때 테란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리버 나오자마자 정확하게 스캔 뿌려서 받고 셔틀의 움직임까지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야, 스캔으로 셔틀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것은 정말 대박인데요. 이건 사실상 유영태 선수가 정말 신기의 컨트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명훈이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고요. 이 리버의 움직임 질러 두기 탔거든요. 유영태 셔틀 컨트롤. 물론 리버 셔틀을 제압하고도 남는 정도의 탱크가 있어도 질러 던져주면서 리버가 환상적인 컨트롤이 나와주게 돼. 자, 마인드 이거 어디 내리면서 이거 자, 질러 하나 질러 몰랐지 이겨라. 자, 내리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대. 1타 들어갔고요. 그렇죠. 바로 하나. 근데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SCB 하나 잡았잖아요 지금. 자, 질러 씨 들어왔다. 다시 한 번 하나 이번에는 이 정도면은 초대박까지는 안 돼도 대박 대박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중박 나온 거고요. 자, 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둬갑니다. 그것도 정명훈이 알고 당했기 때문에 더 속상해요. 그렇죠. 정명훈 선수가 스캔을 통해서 셔틀이 움직이는 경로까지도 파악했는데 이 정도 당했다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처럼 플레이하면서 리버 쪽에다가 힘준 토스. 병력 얼마 없을 텐데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어. 이걸 보고 정명훈 선수가 러시 타이밍 잡는 거거든요. 확실히 정명훈 닿긴 한데 근데 치고 나오는 것을 지금 유영태가 캐치를 못한 것 같은데요. 옵저버의 방향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여기까지 전진한 거를 지금 유영태 모르고 있어요. 테란이 이렇게 한 방에 쭉 전진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요. 프로토스가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이렇게 병력들 빠졌을 때 리버로 재미라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렇죠. 셔틀이 돌아와서 드라군과 같이 싸워줘야 된다. 막아야죠. 근데 정명훈 선수가 테란도 더 전진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정명훈 선수도 뭐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면서 어차피 상대방이 리버를 보유하고 있다니까 셔틀 리버 질럿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추가적인 아웃쪽 멀티를 가져가면서 탱크를 빼주는 모습이네요. 서로 잠시 지금이 아니다. 우리의 일합 싸움은 조금 더 나중을 기약하자. 정명훈 선수도 일단 한 박장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윤영태 선수도 잠시 숨을 돌립니다. 자, 어쨌든 방금 전에 그 압박을 통해서 유영태 선수는 뭐 아비터 테크트리로 바로 다이렉트로 탈 수가 없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유영태 선수는 이제는 아웃시 멀티도 체크한 만큼 빨리 아비터 테크트리를 타든지 아니면 게이트웨이를 더 늘려서 그냥 세 번째 커맨드를 향해서 달려가든지 어떤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흐름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윤영태 선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은 아비터 테크를 타고 있죠. 윤영태 선수 아비터 테크를 타면서 토스가 물량면에서 확실히 앞서는 가운데 조금 늦더라도 아비터가 이제 보강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그 아비터의 확보는 다소 좀 무리감이 있고 자, 테란의 팩토리 숫자를 좀 감안했을 때 윤영태 선수가 아비터로 가면서 이렇게 셔틀 견제 게릴라 해주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주는 선택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얼뚤설뚤 잘 살립니다. 상대 탱크만 하나 딱 잡아먹고 빠져요 윤영태. 이런 소소한 플레이는 윤영태 선수가 좋긴 좋은데 좀 그 큰 그림 큰 그림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윤영태 선수가 다소 한 발 뒤처진 상태에서 근근히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추가 확장이 이렇게 저지가 됐습니다. 정면 벌처가
활개치기에 내버려두면 이용태 선수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는데요, 벌처. 이거 엎친 데 엎친 거예요. 예. 벌처의 실 정명훈의 주특기 나옵니다. 벌처를 양쪽에서 흔들어주다 보니까 12쪽 컨트롤 신경 쓰느라고 이 벌처를 놓쳐버렸어요, 이용태가. 예,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요, 여기서. 예. 아무튼 프로토스전에서는 정명훈은 벌처로 뭔가 해결책을 찾고 시작도 벌처요, 끝도 벌처.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 진짜 성격 자체도 좀 남자다운 이런 스타일입니다만 정명훈에게 유별나게 좀 약한 이런 면모가 전투의 신 유정태 서로 간에 뽑아갖고 그래 싸움을 한번 승부 보자 이런 싸움은 진짜 강한데 이렇게 이쪽에서 테러 들어오고 저쪽에서 뭐 이런 거 하면서 정신없이 하는 이런 플레이는 유정태 선수가 약간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직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정명훈 선수 같이 이제 지능적인 선수가 왜 싸워주겠습니까? 그렇죠. 싸우러 나가고 있어. 탱크 벌처 전진하면서 탱크는 뒤로 빼고 멀티를 가져가든지 탱크는 뒤로 빼면서 벌처 견제를 가져간다든지 벌처 견제 한쪽에서 하면서 나 이쪽 신경 써줘 하면서 다른 쪽으로 또 벌처 견제 가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가요. 그렇게 머리를 써야만 또 상대의 윤영태를 꺾어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매번 만나면 만날 때마다 윤영태에게 눈물을 선사했던 정명훈인데 지금도 판을 아주 잘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뭐 씨름에 비유하면 뭐 씨름도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힘세고 싸움 잘하는데 싸우자! 내 절대 할 일 자신 있어. 누가 싸워주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전략 경기다 보니까 도망가면서 힘 빼는 거죠. 자, 5시 쪽 윤영태 선수는 확정을 가져간 게 그렇죠. 12시가 실패했기 때문에 가져가요. 12시를 두 번씩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윤영태 선수 같은 경우는 5시 머리가 굉장히 느린 상황이에요. 여기 활성화시키고 추가적으로 게이트웨이를 다수를 늘리는 지금도 보세요. 게이트 하나밖에 더 못 늘리잖아요. 그만큼 자원의 어느 정도 빡빡함이 좀 느껴지는 윤영태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럴 때는 전투밖에 없죠. 정말. 그럼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영태 선수가 그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이 답답한 느낌의 이제 경기를 펼치거나 그런 기간이 있을 때마다 앞만 주문을 해봐도 전략적으로 하고 머리 이려요. 써서 하고 이런 쪽은 앞만 해봤자 잘 안 되고 결국은 윤영태는 전투를 해결합니다. 그럼요. 결국은 아무리 힘든 난관도 전투를 극복하거든요. 자,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응집이 돼야 되고요. 또 위로 올라가면서 밑으로 빼잖아요. 그렇죠. 윤영태 선수 손을 계속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명훈 선수가요. 완전 허허실실. 지금 정명훈 선수는 쥐었다 놨다. 계속 윤영태 선수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했고 시즈 모드가 이미 됐다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인이 좀 미리 그 선마인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한데 근데 테라 병력이 워낙 많아서요. 근데 질러투자가 조금 부족해요. 지금 한 2대 반 정도는 질럿이 좀 갖춰줘야지 한번 들어볼 만한데 이 정도 덩어리가 위쪽에도 한 덩어리 있어서 양방향에서 질럿들 뛰면서 한 발 뒤늦게 쫓아가고 얼리기 한 방 들어가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비터의 스탯시스템 개발이 지금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정명 선수의 약점이라고 하나 꼽아보자면은 테크트리가 느리다는 부분. 그렇죠. 이제서야 뭐 배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비터 스탯스필드라든지 리콜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는 타이밍은 유용태 선수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야만 그게 완벽하게 성공이 되고 이 병력을 잡아먹어야만 유용태 선수에게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동서전 동쪽 라인을 유용태 선수가 쭉 차지한 가운데 5시 진영 5시에 목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테란이 그 정도까지 조여 붙여놓은 상황에서 리콜 들어가는 건 약간 불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은 스테시스필드 개발되면 탱크들 모여있는데 한번 장렬하고 들이닥칠만도 한데 말이죠. 지금 여기 탱크 두 개 잡았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에요. 위쪽에 탱크 언덕라인까지 이라인 뺏기게 되면은 윤영태가 추가적인 유닛이 합류가 힘들어집니다. 완전히 병력이 근데 중간에 허리를 잘라 말씀하신 대로 이용태 병력 합류가 안 되도록 허리를 잘라 하필이면 질럿들이 몰차하고 그렇죠. 상대 만드죠. 거기다가 이제 바람 질럿들이 합류가 돼갖고 저 탱크 라인 돌파하는데 이게 돌격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거 다 잡히면 안 돼요 이용태. 질럿 다 잡히게 되면은 탱크에 이미 진출한 병력들이 이용태가 싸우고 싶어도 싸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병력 규모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은요. 이쁘드렸어요. 질럿만 잡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안 되죠. 마인 최고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나머지 병력들이 합류가 안 됩니다. 라인 자체가 너무 완벽해요. 지금 센터 쪽에 있는 파란의 라인이요. 이번 시즌 들어와서 정명훈 선수의 토스전이 예전에 그 압권적인 그 정명훈의 토스전 다른 테란과는 다른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보였었거든요. 7승 6패로 성적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근데
확실히 뭐 어디 안 가는군요 정명훈의 토스전. 예. 자 지금 아비터가 아, 일단 빠졌습니다만 지금은 야, 그래도 믿을 건 아비터밖에 없죠. 네, 어쨌든 리콜 한번 힘들 때는 마법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정명훈 선수가 어느 정도 데뷔를 지금 하고 있는 듯한 그림이고 이미 전체 미니맵에서 빨간색의 병력들이 워낙 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여기저기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이라면은 아비터뿐만이 아니라 하이템으로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네. 마나 뭐 지나가다 그냥 밟으면서 또 병력 손해를 그렇죠. 보고요. 네. 업그레이드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업그레이드 차이를 스스만으로는 극복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아이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네, 전투의 유형태다 보니까 병력적으로도 테란이 꽤나 앞서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붙었을 때 뭐 마인 역대박 나고 어쩌고 막 탱크들 막 일거에 전멸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싸움대라는 코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도 정명훈이 안 싸워줘요. 그럼요. 네. 플레이스타일 이상 유령태에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정명훈이에요. 너무도 영리하게 하네요. 너무도 영리하게. 너무 지능적이에요.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경기를 정명훈이 잡았을 때 가장 잘한 부분은 뭐냐? 유령태랑 안 싸워준 거예요. 도망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나 쉬었느냐? 정명훈 선수도 열심히 벌쳐 움직였지요. 그렇죠. 센터 쪽에 예, 나 이만큼 강해 절대 오지마. 아 그런 허세도 부려줬죠. 아 근데 지금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세입니다. 야 거기다가 이제는 EMP까지 써줄 수가 있어요. 유령태 아비터를 무력화 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영태 선수가 그 세스필드 어떤 눌러놓은 게 자원 되니까 내가 분명히 눌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딴 데 뭐 자원도 또 사용되고 있었고 막 이런 느낌에 내가 분명히 돈 있어서 누른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개발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자원 잘 쓰는 선수들이 간혹 나온 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 세스필드가 꼭 필요했던 타이밍에 그 개발 안 돼 있어서 못 써준 요런 실수가 제가 보기엔 있었던 것 같아요. 전투를 아무리 좋아하는 윤영태라도 지금은 못 싸웁니다. 이거 지면 100점 100패인데 이걸 어떻게 들이받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질럿이 계속 끊겨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럿 숫자가 좀 받쳐주지 않고 거기다가 마인의 드라군들이 계속 잃었던 것도 피해가 좀 크고요. 자, 유영태 선수는 정명훈을 꺾고 그리고 김태경과 맞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여기에서 김명훈 선수를 먼저 대장카드를 꺼내들어야만 되는 웅진의 분위기 좋지 않거든요. 자, 정명훈 선수는 어쨌든 아비터만 무력화시키자. 11시 정도는 뭐 아비터 리콜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센터에서 싸우면 된다. 그만큼 아비터가 없으니까 그 생각을 지금 계속 몰아붙여 있는 겁니다. 그냥 거대한 벽이 움직여요. 병력의 벽이. 플레이는 진짜로 놀랐네요. 이번 경기는 정말 놀라운 게 이쪽 저쪽 테란의 병력들이 내가 이제 넘어간다 여기 니네 국경 넘어간다 하면서 실제로는 넘어가지 않고 빼고 밀었다 뺐다 그러면서 토스 병력만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아 송병구 봐라 이 느낌인 것 같은데요 마치 이래도 내가 송병구 선수에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그냥 대놓고 시즈모드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거기다가 모든 탱크 시즈모드 안 한다는 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토스는 뒤로 물릴 수밖에 없고 자신은 앞으로 진출할 수가 있다는 이 자신감이 이제는 정명훈에게 있기 때문에 지지받으러 가는 겁니다. 정용준 선배 거 잠깐 밀리면 그냥 툭툭툭툭 하는 거예요. 1분의 시즈모드 이제 열리네요. 늦었어요. 때가 늦었습니다. 그렇죠. 자 갖고 있는 거 다 거의 수밖에 없는 윤영태 선수이긴 합니다. 거의 시즈모드 1부도 아주 1부도 얼려 있고 1부도 얼었고 1부 시즈모드 1부는 통통통통 하는데 이 통통통 중에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얼려준다고 하더라도 정병훈 선수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윤영태 끝까지 버텨를 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웅진의 신입사원들이 많이 응원하는데 이런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이면 그럴 텐데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정명훈 선수가 정면 압박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멀티도 이미 좌측 라인 다 먹었고요. 거기다가 5시 쪽 유영태는 추가적인 멀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태가 설사 이 병력들을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병력조차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유영태 선수가 몰래 뭐 캐리어라도 어떻게 모아놨다. 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바로 정명훈 선수 골리앗들 추가만 한 번씩 찍어만 내면 되니까요. 유영태 이거는 거의 정명훈 트라우마 생기겠는데요. 그러게요.
4대1로 뒤진 상황에서 서력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토스가 테란 상대로 5대2까지 앞서 있는 맵에서 출전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질질 끌려다니고 예 윤용태가 윤용태 다운 멋진 전투 한 번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윤용태 선수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프로토스를 꺾기 위한 스타리그에서 내내 눈물을 보였던 정명훈이 프로토스 꺾기 위한 그 칼을 얼마나 예리하게 갈고 있는지가 이 경기에서 녹아듭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콜 한 번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윤용태 선수의 표정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네, 윤용태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를 지고 내가 왜 졌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전체에만 목숨을 걸지 않는다. 네, 상대방이 이제는 안 싸워주거든요. 윤용태를 상대로 윤용태 선수가 오히려 정명훈이 보여줬던 것처럼 상대방이 공격을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을 윤용태 선수가 앞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이제 윤용태 선수가 이 리콜 압박으로 경력을 뒤집겠다라기보다는 지지. 야, 윤용태가 무너집니다. 웅진의 주춧돌, 아 웅진의 핵심 기둥 윤용태 김명훈 두 카드가 있다면 거기에서 윤용태라는 기둥 하나를 정명훈이 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다가 웅진의 원투가 누구냐면은 김명훈 윤용태 그 다음에 김민철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명훈 선수가 김민철의 윤용태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그 김명훈 선수가 대장으로 나왔는데 김명훈마저 정명훈에게 무너진다 이러면 거의 이건 올킬급이에요. 아, 그럼요. 네. 정명훈 선수가 노린 것 사실 토요일이 결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리그에 출전했다 내 기세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승리를 얻어가면서 챙겨가면서 그 기세를 바탕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겠다는 건데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웅진이 도와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에, 뭐 이제는 단 한 명만이 이제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웅진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어머 김명훈 선수가 거의 사실상 예, 거의 뭐 유력한데 나와서 이제는 에이스인 김명훈 선수가 뭔가 다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네. 3대2 SK텔레콤 T1이 한 세트를 다시 앞서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정명훈이 이킬 했거든요. 자 정명훈의 3킬로 이대로 마무리가 될지 잠시 후 여섯 번째 세트 이카루스로 돌아오겠습니다.